오미크론의 확산세가 계속되고 있지만 이탈리아와 프랑스 등 유럽 국가들은 방역 지침을 완화하면서 일상 회복에 시동을 걸고 있습니다. 앞서 미국도 주 정부들이 마스크 의무화 해제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세계보건기구는 새로운 변이들이 출현할 수 있다며 시기상조라고 경고했습니다. 신은서 기자가 보도합니다. 3년 만에 재개된 프랑스 니스 축제. 상당수는 마스크를 쓰지 않았습니다. 실외에선 착용하지 않는 게 허용됐기 때문입니다. 프랑스 정부는 백신 접종을 마친 해외 여행객들에 대해 코로나 검사와 자가 격리도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이탈리아와 스페인 등도 야외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폐지했고 Pues sí, ya tenía ganas de quitármela porque en el exterior tampoco tenía mucho sentido cuando la mascarilla realmente hay que usarla en los interiores que es donde se están produciendo los contagios, no fuera. 덴마크는 백신 4차 접종이 불필요하다며 봄부터 접종을 축소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미국에선 뉴욕, 캘리포니아 등 주정부들이 나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까지 없애겠다고 한 상태입니다. 오미크론이 먼저 확산한 미국과 유럽 각국이 이제는 방역 지침을 완화한다고 발표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확산세가 감소하기 시작했다는 판단에서 그동안의 피로감을 덜자는 겁니다. 하지만 세계보건기구는 코로나 대유행이 끝난 게 아니라고 경고했습니다. 바이러스의 진화로 더 많은 우려변이들이 등장할 거라며 대유행이 끝나려면 올해 중반까지 세계 인구의 70%가 백신 접종을 마쳐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TV조선 신은서입니다.